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회원 교단과 기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신년 예배를 드리고 2019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성희 회장은 설교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하심을 담는 깨끗한 새 그릇이 되고 세상 속에 스며들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신년 인사에서 새해에는 주권, 재민과 평등의 가치가 이끄는 민주주의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삶에 대한 희망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교회협회 보낸 신년 인사에서 새해에도 북남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